역설의 경문 30. 조국 가족을 보니 공정이 보였고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는 걸 보니 정의가 보였다. 대학생들이 대사관 밤타는 걸 보니 외교가 보였고 탈북자들 강제 북송을 보니 포용이 보였고 이윤택과 안호박을 보니 남녀평등이 보인다. 피해오 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보니 여성 인권이 보였고 전과 3범 이상 국회의원을 찾아보니 민주만 보였고 광장에 경찰과 차벽을 보니 소통이 보였고 정무수석이 국감에서 날뛰는 걸 보니 혁신이 보였다. 숫자로 미는 국회를 보니 협치가 보이고 윤영찬 핸드폰을 보니 언론 자유가 보였고 우덜편 아닌 판사검사 좌천을 보니 삼권 분립이 보였다. 우리 영공 들락거리는 중로 항공기를 보니 철통 안보가 보였고 추미애의 아들을 보니 신성한 국방 의무가 보였고 아무도 없는 공원 빗질하는 노인을 보니 일자리 창출이 보였고 투기라고 질타받는 청년들을 보니 부동산 개혁이 보였다. 줄어드는 국민소득을 보니 소득주도성장이 보였고 망가지는 경제를 보니 역대급 창조경제가 보였고 코로나 진단검사율을 보니 세계 115위가 보였다. 의료인에 대한 SNS를 보니 갈라치기 신공이 보였고 자살하는 자영업자를 보니 K방역이 보였고 TV신문을 보니 문비어 청가가 보였다. 4.15 총선을 보니 일편단심 중국몽이 보였고 선관위 서보 은폐를 보니 증거 우선주의가 보였고 범죄인 취급받는 공익제보자를 보니 노무현 정신이 보였다. 동료가사 플랜카드에 언어폭행 난무하는 걸 보니 문재인 정신이 보였고 폭파된 건물과 불태워진 시신을 보니 남북협력이 보였고 모든 종교에 군림하려는 걸 보니 종교의 자유가 보였고 먼지 같은 백성의 상소문을 보니 민심이 보였고 이꼴 저꼴 두루두루 보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보였다.